안녕하세요. 스타하고 애청자 여러분, 그리고 많은 기자 여러분,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. 2011년 신묘년이 밝았습니다. 신묘년은 저 구지성 스타브로 시작해서 또 많은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저도 항상 여러분들께 즐거움과 행복함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연기자가 되도록 할 테니까요. 2011년에 저 구지성 많이 봐주시고요.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랄게요. 건강하세요. 건강하세요. 작년이죠. 얼마 전이지만 2010년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의 그 즐거움을 포기하고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사진을 보여드리고자 26일 새벽에 마카오로 출발을 해서 지금 보시는 이 곳이 마카오인데요. 마카오에서 촬영을 했어요. 촬영을 했는데 예전 스타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는 살짝 성숙함을 여러분들께 이제 여성스럽고 살짝 성숙한 구지성의 모습을 또 보여드리게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찍었거든요. 생각보다 또 사진 작가분과 또 많은 스태프분들이 너무 잘해주시고 호흡도 잘 맞아서 이번 사진 좀 제가 봐도 저보다 실제 제 모습보다 좀 더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뿌듯하거든요.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좀 많이 잘 나온 저의 사진빨을 꼭 스타보로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셔서 제가 교수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보다 제가 실제 나이보다 좀 더 많게끔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 얼마 전 제가 생일이었는데 저희 학생들이 동영상으로 생일 축하한다고 했는데 그 대부분 뭐 교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하는데 학생 한 명이 교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. 제가 아직까지는 생일로 불러주셔도 될 만큼 젊고 패기가 있는 나이니까요. 여러분들께 좀 더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아직까지는 교수님 타이틀을 가지고는 있지만 최연소 교수님으로서 더 나아갈 미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열심히 할 테니까요. 지켜봐 주세요. 김경진 씨랑 저랑은 이제 그 경진 씨가 고백하기 전부터 친구 사이였어요. 친구 사이인데 이제 너무 갑자기 이렇게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해주셨는데요.
좀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그 누군가에게 이상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흔하진 않잖아요. 너무 기분 좋았고, 이제.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또 우리 김경진 씨가 뭐 예능 프로에서 그 요즘 한창 대세를 타고 있는 현빈 씨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저에게 그 윗몸 일으키기에 그 립밤을 갑자기 바르고 저에게 다가오셨어요. 근데 너무 재밌고요. 좋은 친구고. 앞으로도 좋은 우정으로 이렇게 계속 쭉 좋은 우정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교수의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, 교수라고 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그냥 조그맣게 도움을 준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, 또 모델로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또 선배가 되도록 할 거고요. 예능에서 좀 더 밝은 모습 여러분들께 즐거움 드리도록 또 예쁜 척 하기보다는 많이 망가지는 모습도 보여드릴 것 같고요. 하고 있는 연기 공부 열심히 해서 진솔된 연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올해는 어떻게 더 발전한다기보다는 지금의 자리에서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드리는 게 올해 저의 가장 최종 목표거든요. 목표. 목표예요. 여러분들께 그 모습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